정호영 셰프가 맛있다고 소개했던 냉제육인데 정말 맛있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준비해주고 소금을 한 큰술 넣어 준비해줘요. 진은 앞다리살 1kg 준비했고 찬물에 넣고 끓여줘요.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 10분을 끓여주는디 할 거 없으니까 위에 뜬 거 좀 걷어내줘요. 10분 끓였으면 불 끄고 뚜껑 닫고 1시간 동안 방치해 뒀다가 1시간 지나면 괴기 꺼내가지고 랩으로 뚫뚫 말아줘요. 이제 이 괴기는 4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굳을 수 있게 놔두고 찍어 먹을 양념 준비할게요. 고추 한 개랑 대파 한 대 정도 잘게 채쳐서 준비해주고 국간장 3큰술, 식초 1큰술, 설탕 반큰술, 마늘 1큰술, 통깨 1큰술, 참기름 1큰술 넣고 잘 섞어줘요. 이제 4시간이 지났고 고기 한번 썰어볼게요. 최대한 얇게 썰어주라는데 쉽진 않아요. 고기가 살짝 분홍빛을 띠면 지대로 한 거니까 안 익었다고 다시 삶으면 안 돼요. 김치 있으면 같이 좀 곁들여서 양념이랑 준비해주고 술 한잔 같이 해봐요. 제가 먹어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는 맛있는데 아무래도 고기가 차갑다 보니까 먹다 보면 금방 좀 물리더라고요. 지는 남은 괴기는 팬에다가 구워 먹으시오. 호불호가 좀 강할 것 같은 맛이고 조리법은 간단하니까 삶자마자 수육으로도 좀 먹고 구워도 먹고 차게도 먹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서 드셔봐요.